네, 여러분, 네, 안녕하세요. 숨은 맛집을 찾는 채널 대한민국 숨은 맛집입니다. 오늘 제가 족발이 너무 먹고 싶어서 파주 이 봉이천 쪽에 봉천 족발이라는 가게로 왔습니다. 일단 국내산 생족만 쓰고요. 이 집은 여러분들 사고입니다. 사고 반찬까지 맛있습니다. 반찬부터가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이 봉천족발 오셔가지고 밑반찬부터 잡숴보십시오. 진짜 맛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족발집이 있습니다. 대한민국에. 그렇지만 이 많은 족발집 중에 이 없는 족발 메뉴도 있더라고요. 꼬막족발입니다. 와우, 이 꼬막족발 존맛입니다. 여러분들 사이드 메뉴에도 꼬막 뭐 메뉴가 있고요. 식재료도 다 국내산에 쓰시더라고요. 이 식재료부터가 정말 정직하고 특히나 뭐 이게 족발집인데 진짜 가게 규모가 생각보다 큽니다. 그래서 단체 모임, 회식 장소로도 좋습니다. 네, 한번 드셨던 분들은 반찬부터가 맛있다면서 이 메인 메뉴까지 족발까지 정말 네, 한번 오시면 다 단골이 되는 그런 맛집입니다. 네, 뭐 불족도 있고요. 뭐 쫄깃쫄깃한 뭐 족발이라든지 마늘 족발, 반반 족발, 뭐 없는 족발 메뉴가 없습니다. 진짜 그래서 뭐 커플들끼리 친구들끼리 오셔도 굉장히 좋은 맛집이고요. 와, 진짜 이 사장님의 음식 솜씨가 얼마나 대단하시는지 이 막국수하고 족발 꼭 한번 드셔보십시오. 존맛입니다. 네, 이 영상 보시고 뭐 배달 주문이라든지 뭐 포장 주문이라든지 또 캠핑장 가기 전에 펜션 가기 전에 포장해서 한번 잡숴 보십시오. 네, 후회 안 하실 겁니다. 네, 이상 파주 봉리촌에 있는 봉천족발이었습니다. 많은 이용 바랍니다. 단체 예약도 가능합니다. 감사합니다.